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와, 이건 또 이게 데크끼리 잘 깔려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이 데크길까지 그냥 저 위에 또 올라가면 뭐 어때 전망대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그렇군요. 와, 주변 산들이 이게, 야, 풍경이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장관이구만. 와,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오늘도 길을 떠나야 하는 최주봉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울산의 여름하면 어떤 풍경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 오늘은요. 자, 오늘은 짙푸른 초록의 생태도시의 여름, 그리고 도시 속에다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주는 문화도시의 여름, 이 두 테마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모실 것 같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자, 레디, 고! 하하하, 여름하! 녹음이 가장 짙어지는 이 계절, 눈앞에 펼쳐진 초록 물결을 따라 떠나는 여름 해방일지 울산편! 이보다 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시원할 수가 없어요. 생태문화도시 울산에서 슬기롭게 여름을 나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낮에 땡볕이 내려쬐기 전에 서둘러 찾아간 곳은 해야댐 생태습지. 이곳에 떡거리 털을 잡고 있는 한옥이 눈에 띄네요. 야,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가 뭐야? 옛날에 그 돌담길 위에서 대물이 다 낡았네. 이게 사람이 사나? 인호당. 오, 아주 오래된 집 같은데. 이 뭐야, 유도문? 오. 기품이 있지만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우아한 자태. 그 옛날 선비의 모습을 쏙 빼닮았는데요. 이건 집이, 이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가요? 무슨 집이에요? 예, 서문입니다. 사람 살진 않습니다. 아, 사람은 예. 살지 않고. 예. 서울이라는 건 뭐 옛날에 공부하는 책? 예, 그 학교. 학교죠, 공부방. 예, 예, 공부방. 자. 잠소원. 암. 아, 예, 암소원이네. 예. 암소원. 예. 아, 지금 사람은 살지 않고. 그럼 여기는 지금 뭐로 용도를 쓰고? 그냥 뭐, 용도는 네. 서울에 가면 주로 강화 글 배우던데 예전에 배웠고 서울에 가면 주로 윗대 현존이 뭐 제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시제를 제사 예. 시제 지내시군요. 예. 여기에 마을이 형성되고 있었을 때는 예. 우리 일족들에서 항상 여, 에, 우리 어른들이 이어봐가지고 여름에도 쉬고 했는데 예. 이주를 하고 보니까 회화댐이 되고 이주를 하게 되니까 아. 뼈 있기 때문에 예. 동물들도 들어오고 뭐 이 사람의 피해가 있어서 싶어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이 고향이 고향을 잃어서 좀 섭섭하시겠어요. 고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섭섭하죠. 그러시겠어요. 예. 예. 선생님은 1년에 한 번씩 꼭 시제 때만 오시나요? 시제 아니라도 고향이 때문에 산소가 여기 다 있고. 아, 그렇네요. 자주 옵니다. 예, 명절 때 오시고 예. 성묘 때 오시겠군요. 울산 시민들이 마실 물, 공장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해야댐에 동천 마을 주민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고향까지 내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발길이 드문드문해지는 동안 이 숲의 초록빛은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야, 야, 우리 양쪽에 대나무들이 쫙 있으면서 그냥 초록초록이네 그냥. 아, 저기 또 절 만나고
오신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왜 서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통천의 유물이라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아, 그래? 이것도 유물이에요? 예. 오, 무슨 유물인데요? 우리 말이 통천리인데. 네, 풍천리. 예. 이 말 옛날 이름이 통세미입니다. 통세미? 예. 요 세미가 이제, 세미라는 게. 우물? 우물을 말하는. 그렇죠. 요 세미가 있었기 때문에 통천이라는 말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요게 있어가 통세미를 해가지고 통천이라고 바뀌었는데. 통천. 세미, 샘천자로 해가지고. 네, 샘천자를 써서. 아, 통천. 예. 우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통천의 요 양쪽으로 한 60가오가 몇백 년을 이 물을 이용하고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거죠. 물 좋기로 소문난 동네는 이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그동안 이 나무들을 더욱 강하게 생명의 가지를 뻗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나무인데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아, 이거 탱자 나무인데요. 탱자? 예, 예. 와, 탱자 가시는 귀신도 침이 못 온다고 들은, 못 뚫고 들어온다고 해요. 옛날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이 가시가 억세입니다. 네. 이게 옛날에 보면요, 동네 과수원 같은데, 예. 침입자들 못 들어오게 애들 과일 따먹지 말라고, 이게 탱자 울타리를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도 요 안쪽이 옛날에 과수원입니다. 저 밑에부터 해가 여기까지 이게 안에 과수원이니까 쭉 막았던 거죠. 아, 그렇겠네요. 예. 남들이 침입하지 말라고 예, 만들었던 맞습니다. 침이 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네. 찔리면은 무섭죠. 위험합니다. 이거. 아주 위험하죠. 예. 옛날엔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고름 같은 거 따기도 하고 총기 따고 그랬는데. 다슬기 빼먹고. 맞아. 다슬기도 빼먹고. 예. 아, 이게 용도가 참 다양했는데 탱자나무 아주 오랜만에 봅니다. 탱글 탱글 탱자가 단단하게 연걸어가는 이맘때 딱 한 달 동안만 시민들에게 그 품을 내어주는 비밀의 정원. 코로나 탓에 3년 만에 만나 3배로 더 반가웠습니다. 저는 연꽃은 많이 봤지만은 이게 연밭, 밭길, 연꽃 사이로 이렇게 데크 깔려가지고 걸을 수 있는 길은 흔치 않아요. 한 가운데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걸을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놨네요. 연잎이 완전히 예전에는 어렸을 때 이걸 양산으로 받쳐서 쓰고 다녔어요. 이 널찍해서. 그래서 태양을 가리기, 이 해를 가리기 참 안성맞춤이라고요. 와, 여기서 바라보니까 꽤 넓으네요. 쫙 이렇게. 오! 이 넓고 기름진 땅은 40년 전 해야댐이 들어서면서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주인 잃은 논과 밭에 다시 새 생명이 싹튼 건 2003년부터였습니다. 이곳의 수질을 정화시키는 친환경 생태습지를 만들기로 하면서부터지요. 상류지역부터 만들어 내려왔죠. 이게 네. 마지막에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 300마지기 정도. 네. 네. 사람들은 또 평가를 뭐라고, 시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일단 가슴이 뻥 뚫린다. 아, 뻥 뚫린다. 네. 시원하게 이게 또. 그렇죠. 네. 연꽃이, 연잎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간간이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꽃이 지고 난 뒤에 발생된 그 씨방인데요. 연방. 연방, 예, 예, 예. 알알이 박혔어. 예, 예. 이게 예. 씨죠? 네, 연의 씨입니다. 꽃이 피고 진 다음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저 밑에 하나는 예. 이제 봉우리 져가지고 이제 꽃, 이야.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네. 예. 야, 저 참 예쁘네요. 진흙에서 피어나는데도 고고한 자태와 극한 향을 가득 머금은 이 연꽃은 새벽에 활짝 피고 한낮엔 그 잎을 잠시 닫는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생각보다 꽃을 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꽃이 보니까요, 저는 그 상상을 연꽃이 많이 만발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연꽃이 몇 개 없어요? 예. 좀 피고 진 적기도 하고 예. 그리고 우리 연 요 연은 사실은 그 뿌리가 식용이 가능한 아, 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꽃보다는 사실 이게 수질 정화 목적으로 심어서 그러시군요. 네. 상류지역에서 오는 오염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에 네. 이 연근 밭을 지나가면서 수질 정화하는 그런 역할합니다. 예. 네. 그럼 이 수질 정화된 물이 네. 태화강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그 밑에 가면은 회화댐이라고 있습니다. 아, 댐. 네. 네, 회화댐은 저희들이 그 회화정수장이라는 곳에서 그 댐에 물을 가져가서 네. 수돗물을 만드는데 네. 그 수돗물의 양이 울산 시민의 한 반 정도 아, 그래요? 시민들이 마시는 그런 네. 역할 수돗물. 그러니까 이거 연이 이 사람한테 제공하는 게 꽤 맞아요. 네. 많구만요. 네. 물론 정화작용도 있지만 이 뿌리 가지고 차도 먹기도 하고 그대로 나오면 이 풍경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을 관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양하고 이건 진짜 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연 같아요. 그렇죠? 바삐 흐르던 물줄기가 이 연 뿌리와 줄기 앞에서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깨끗해지는 동안에요. 이 연잎과 꽃봉오리는 우리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숨 돌릴 여유도 선물해 줍니다. 가을에 되면은 연잎이 지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솎음 작업을 합니다. 솎아내요. 아, 솎아낸다? 네, 솎아내면서 거기서 나오는 연뿌리를 그냥 버리지 않고 저기 이게 연차로 만들어서 연근차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 이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차로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 차 한 잔 드셔보시겠습니까? 이게 이 차죠? 예. 그때 우리한테 참 필요한 걸 제공해줘요.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주네요, 이제. 이거 독특해요, 맛이 또. 그 색깔이 아주 예쁘네. 노릇스름해가지고. 네. 강하지도 않고. 예. 부드럽죠. 예. 그리고 구수한 맛이 나잖아요. 구수한 맛 나고. 구수하게. 예. 어, 무슨 술 마시는 것 같네. 아무튼 연밭 구경도 시켜주시고 아까 보니까 탱자나무도 구경시켜주시고 네. 골고루 여기 와서 제가 아주 자연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게 힐링이죠. 뭐 다른 게 뭐가 힐링이겠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요?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시기에 한여름의 꿈같은 순간을 내어주는 해야댐 생태습지 덕에 벌써부터 내년 여름이 기다려집니다. 와, 이야, 아침부터 힘 좀 썼더니 좀 출출한데. 야, 여긴 어디야? 여기 주변에 평풍처럼 그냥 뭐 쫙 산 밑에 이런 멋진 한옥이 있는데 이 뭐는 집이냐? 야, 풍경까지 다 이거. 야, 이 한옥 아주 눈치가 있죠? 와, 예. 우리의 전통 한옥 이렇게 멋스러워요, 멋스러워. 들어가 볼까? 뭐하는 집이야? 경수헌이다. 같은 시간인데도 유독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한옥에서의 시간. 그런데 이곳에서 붙잡아 두는 게 시간만은 아닌가 봅니다. 땀 뻘뻘 흘리느라 잠시 잃었던 입맛도 붙잡을 만한 진수성찰이 차려졌어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너덟 번은 환갑잔치를 오는데 오늘도 한 다섯 번째 맞이했네. 울산에 와서. 저는 식사할 때마다 꼭 죄송해요. 저 혼자 먹는 것 같아서. 자, 이번 가짓수가 이렇게 많으냐. 뭐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있으면서 또
또 들어오시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야, 이거 뭘 다 커지. 아, 네. 이게 상에 두 가지가 지금 여덟 가지인데 열 가지가 되네요. 아이고, 참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 야, 참. 뭐부터 먹어야 돼? 잡채부터 먹어야 되나? 아니면 뭐부터 먹어야 돼? 원래는 조금 찬 음식부터. 아. 네, 이제 샐러드 하시고. 아, 샐러드. 예, 요거는 이제 인맥상이라 해서. 예. 이런 고명은 이게 다 뭐예요? 견과류예요. 예. 견과류요? 예, 예. 연근 색인 거. 연근.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음식의 맛을 돋구는 인맥상이라고 하죠. 예. 이거는? 아, 이거는 지금 저게 그 이 울산 언양지방에 육고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건 떡갈비. 떡갈비? 네네. 네, 요거는 골뱅이. 꼬망이에요. 꼬망무침. 예, 예, 예. 꼬망무침이고, 요거는 문어에다가. 네, 이제 문어도 그냥 이렇게 굉장히 저 대학 문어라서 문어가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요. 네, 한번. 거기다가 이제 해초 함께. 예, 이렇게 막. 말을. 네네. 그렇군요. 요거는 전복이고. 예, 예. 이건 이제 대하고. 네네네. 요거는 빨간 고기라고. 예, 저게 금태라 해서. 금태? 예, 예. 요즘 지금 이렇게 7월, 8월 이럴 때 지금 최고 많이 잡혀요. 아,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즘도 제철이네요. 제철이에요. 아주 그래서 살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버섯탕수. 아, 버섯탕수? 예, 예. 요거는 인삼? 예, 예. 인삼, 새우 뭐 이렇게 튀김 요거. 그렇습니다. 음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유, 그냥 세월이 한 40년 정도 너무 오래했죠. 아니, 오래였을 게 아니에요. 더 하시던 때요. 하다 보니까 뭐, 세월이 그렇게 갔습니다. 10년은 더 하셔야지요. 근데 여름에, 예. 여름에는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여름 음식은 사실 보양식이 따로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선생님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도 토종 닦아주고 닭게장을 조금 끓였어요. 마지막 요거 좀 드시고 예. 마지막에 식사는 이렇게 토종 닭게장으로. 이거 완전히 큰일 났네. 그런 것들이 조금 보양식이죠. 그거는 좀 예, 따뜻하고 예. 여름에 예,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재료 자체들이 예. 몸을 보호하는 재료들이 보양식. 예,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까? 보양식으로. 네, 이거 한번 제가 예, 예. 맛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해초에다가 이게 이렇게 예, 해서 예, 예, 좀 마도 마까지 한 가지. 네. 야, 이건 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이 신선한 문어 삼합 맛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 문어가 참 연어네요. 예, 예. 식감이 쫄깃쫄깃쫄깃. 예, 예. 야. 여기 전에 저는 오늘 촬영 오느라고 좀 힘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이 있으면 소진됐는데 더위에 오늘 음식 딱 보니까 몇 개 먹었더니 기운이 충전되는 것 같아. 야, 남자나 여자나 이 밥심이 없으면 기운이 안 나잖아요. 네? 저는 집밥 날 때 집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밥심이 있어야 맞아. 저 같은 사람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좀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음식 맛있게 먹고 네. 맛있게 먹고 아주 기운 충전해서 나머지 촬영 일정 멋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드는 이에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만큼 기운을 북돋아주는 게 또 있을까요? 이게 바로 보양식이지요. 그런데 대접하는 이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닌가 봅니다. 이게 육개장인가요? 아, 여기는 저게 닭게장이에요. 아, 닭게장. 예, 예. 토종닭. 그렇군요. 닭게장을. 이건 우거지고. 아니, 예,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죠. 예. 아, 참 먹으면서 콩나물도 들어가고 먹네요. 예. 한여름에 먹긴 참 이거 이열치열이라고. 예, 그냥. 아,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손님들이 댁에 오시면 이 한옥 보고 놀랄 것 같아요. 네? 한옥 보고 놀래고 음식 보고 놀래고 이 한옥이 따뜻하고 온화하잖아요. 그리고 편안하죠. 편안하고. 네.
정말 요즘 사람들이 거의 대세가 이런 한옥을 좋아하고 이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밖에가 아 이거 이 천막 끝에 한옥에 저런 모양새가 그러니까 현대문에서 보기 힘든 또 다른 모습이 아주 정감이 있고 인상적이네요. 언제 가도 편안한 한옥에서 집밥 같은 한상 잘 먹고 갑니다, 주인어른. 속을 든든히 채우고 다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땡땡마을이라는 동네인데요. 아니, 다들 저 큰 나무 아래에 매달려가지고 좀 뭘 하고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체험을 하기 전에 여기 묶여있는 부분을 매듭이라고 그래, 매듭. 매듭 중에 빨간색 로프가 달려있어요. 이 친구는 자 왼손에다가 한 바퀴 돌려서 잡으세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도 내 몸이 빠지지 않으니까. 네 개 있고 하나 있죠. 네. 얘를 살짝 밀면 잘 올라가.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이 누구나 땡땡이 교실에서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함께 배우고 놀고 쉬었다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타잔이구나 타잔이야. 어때요? 거기 아래 쳐다보니까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재밌어요. 재밌어? 아니, 재밌어, 재밌지. 야, 쳐다보는 것도 무섭다, 야. 아, 대단해요. 무슨게 오늘 우리야. 오늘 점심 두근 먹어. 자, 어디다? 여기 구멍. 여기 구멍. 여기 구멍. 그렇죠. 선생님, 여기 너무 시원해요. 아, 진짜.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 딱 보니까 그 배, 남들 올라가는 건 별 쉬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 아주 쉬운 것 같았는데 막상 내가 벨트를 매니까 약간 쪼는데. 아, 이제 한 번만 올라가시고 내려오셔야 돼요. 그죠? 우와. 쭉 당겨. 일어서면서. 야, 여기 올라갈 수 있는데 힘이, 야, 힘들다. 네. 와, 좋다. 야, 야, 여기 완전히 뭐 중에 아프리카 정글에 온 것 같네요. 와, 아이고, 아이고, 산다는 게 뭔지,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이 땡땡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와, 야, 이 초등학교 옛날 다니던 생각이 나네. 이건 가나다라, 어? 우리 세종대왕이 만드신 가나다라 마바사 예식. 원래 이곳에 있었던 궁근정 초등학교가 6년 전에 근처 상북초등학교로 통폐합되면서 이곳은 마을 교육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학교를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이 끈끈하게 이어졌다고 해요. 그 우리가 학교는 네. 학생들만 이렇게 다니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아이들부터 어른들,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오셔서 같이 배우고 놀고 또 서로 그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아, 그래요? 예. 함께 살아가는 곳, 네네. 함께 공부하고. 네. 예. 특히 오는 사람들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네, 어른들인가요? 아무래도 제일 많고요. 학교에서 단체로 오거든요. 단체로. 예. 그리고 이 지역의 청소년들, 주민들, 그리고 또 농촌을 또 오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데. 네. 뒤에서 그 놀고 있는 학생은 뭐예요? 아, 예. 그 이 친구들은 우리가 움직이면 학교라고 전국의 그 농촌 마을에 그 아이들이 모여서 전국을 일주하면서 배우는 네, 그런 친구들입니다. 전국 일주하면서? 네네. 그럼 또 각
학교가 같은 학교들이 아니네. 다 다르겠네. 그렇죠. 모였으면은. 예. 어. 그래서 시골에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없거든요. 어. 근데 다른 시골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여행하면서 아, 친구 사귀고. 예. 친구도 삼고 아. 다른 마을도 보고 어. 그러면서 또 자기 마을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예. 또 아, 농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 굉장히 좀 자부심도 생기고 예. 그렇겠어요. 그런 걸 심어주고 싶어서 이제 농촌 마을에 사는 어른들이 모여서 예, 이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여행 중에 있고요. 지금 한 절반 정도 왔어요. 절반 정도? 어, 아직 절반 남았네? 네네. 와, 야, 교육적인 가치도 참 크겠네요. 네,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 이런 학교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어? 네. 어린이나 어른이나 함께하면서 네.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에, 그런 이런 공동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는 너와 나의 세계가 중심이 된 요즘 소박한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가치의 가치를 이곳에서 여러 세대가 조금 더 배워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몇 아이들밖에 없던 학교에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하자 반가운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제비 아니에요? 저 제비죠? 예, 제비 맞아요. 여기 제비집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비집이 없었는데 여기 이제 공사 끝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제비가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 많은데 집을 짓습니다. 왜요? 사람을 좋아해요. 아, 사람을 좋아해요. 얘네들이 이제 새끼를 낳았습니까? 그 새끼들이 네. 날개질 막 할 때 네. 그때 제일 많이 다치거든요. 네. 떨어져가지고 네. 그때 이제 사람은 얘네들을 구해서 다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집을 짓는 게 큰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은 먹이를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먹어요. 날아다니는? 네, 뭐 잠자리라든지 이런 애들을 잡아서 이제 새끼를 키우기 때문에 예. 이 주변 환경이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논이 있어야 되고 오. 그 논에 있는 흙을 가지고 집을 짓고 집을 짓고 네, 그래서 네. 환경도 좋지만 이 얘네들을 사람하고 같이 가는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곳에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건 제비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무슨 글이 써 있네요. 예, 이거 제가 썼습니다. 어, 그래요? 예, 그 단디뿌리 노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노래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 노래 가사예요. 근데 가사가 너무 의미가 있어가지고 나는 예.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어, 그래요. 자기가 이제 별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괜찮다. 나는 눈부시니까. 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네. 어. 그래서 여기는 반딧불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반딧불이. 네. 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반딧불이가 요즘은 보기 귀한 몸이 됐잖아요.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아, 여기 있었네요. 아, 이게 다 뭐야? 어? 여기 이제 반딧불이를 왜? 여기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 마리 정도를 키워서 네. 얘네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자연 속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학생들이 와서 뭐 이게 아마 이거 체험도 하고 그럴 텐데 예. 걔들이 뭐라고 소감을 내기해요. 이런 거 지는 거 처음 보죠. 어,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 이거. 신기하고 애벌레를 봐서 정말 좋다. 이렇게 생긴 줄 몰랐다. 징그럽다. 그렇죠. 징그럽죠.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개똥벌레를 직접 와서 체험하게 되니까 걔들은 감동이죠. 야, 이거 아주 귀하네요. 어? 귀한, 이거 보고 우리 동물이라고 하나?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 곤충이요. 곤충이라고 해야죠.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런 곤충, 이렇게 자라나는 거, 연구하는 거 처음 보셨죠? 예. 뭐 언제든지 오시면 수시로에 신청만 오시면 이런 걸 관람하고 체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이 여름에 수고하시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학교보다 더 큰 학교 땡땡이 마을. 땡땡이라는 이름처럼 학교 땡땡이 치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가고 싶은 놀이터로
하나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또 어떤 것도 가능한 배움터로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 신선한 한우를 쑥쑥쑥 쓸어내는 이 집은 울산 식당계의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맛볼 메뉴는 생선회가 아니에요. 육회로 만든 여름 별미 육회물회. 시원한 여름에는 이열치열이라고 따뜻한 이 보양식을 많이 먹어서 건강을 챙기고 그러는데 제가 온 이 집은요 시원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옆에 그 사장님이 앉아 계신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 제가 네. 알기에는 지금 몇 대째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대째. 4대째? 예, 그리고 내년이면 100년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 네. 와, 그럼 4대째 지금 이어오고 있고. 네. 그럼 5대째는 나중에 후손들이 아니면 자녀분들이 또 예. 대를 맡겠네? 예. 5대째는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이 네. 예, 맡을 거예요. 야, 거의 100년이라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야. 근데 제가 보는 게 어떤 게 물회예요? 이게 한우 물회입니다. 이게? 네. 뭐 이제 육수를 넣어서 드시다가 아, 이제 육수가 조금 돋고 그러면 이제 국수도 넣어 드시고 그 밑에 밥이 있거든요. 밥도 드시고. 네. 요걸 집어넣는다? 네. 그래요. 제가 먼저 퍼볼게요. 네. 근데 울산에 이거 드시는 분 많이 계세요? 예. 한겨울에도 드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거를? 네. 그래요. 난 왜 이걸 몰랐지? 난 한우 물회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야 회를 갖다 먹고 한우를 가지고 어떻게 물회를 먹냐 물로 가지고 그냥 육회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름 식감도 부드러우니 뭐 이렇게 먹는 맛이네. 네. 거기다 소스가 들어가 있고 다른 양념 고명이 들어가니까 맛있는데. 뭐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어린 아이 어른들까지 다 먹을 수. 다 좋아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먹는 꼭 무슨 보양식이라도 뜨끈뜨끈하게 네. 먹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먹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 이것도 뭐야? 이건 이제 저희 일단은 때부터 내려던 전통 비빔밥. 이건 전통 비빔밥. 네. 또 나. 내가 왔으니까 저보고 먹으라, 먹어보라는 얘기인데. 네. 한번 그럼 여기다 물 그냥 이것도 그냥. 육 비빔밥도 찾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또 물에도 있겠지만은 네. 이 또 비빔밥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신다고 또. 네. 이 비빔밥이 여러 가지 고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이거 콩나물 들어있고 그게. 거기다가 이게 이거는 전복. 전복까지 들어가 있어? 네. 와, 많이 챙겨주시네. 어? 그거 이제 전복은 일대 할머니 때부터 썼다 하시더라고요. 아, 전복을? 네. 일대 할머니부터? 네. 비빔밥 먹는데 전복도 처음에 전복 왔어. 네. 이야, 이것도 특별한 별식인데요. 어. 아주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온다. 꾸밈없이 소박한 듯 보이지만 좋은 재료에 한결같은 정성이 더해져 변함없는 맛을 내는 식당이라니. 왜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 하면은 이 태화강도 빼놓을 수가 없죠. 태화강 국가정은 바로 건너편에
푹 찌는 이 한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그 정체는 바로 동굴입니다. 와, 시원하다. 아,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여기는 모자를 일단 서셔야 됩니다. 아, 네, 안전모를. 아, 안전모. 네. 그럼 어디 있어요? 예, 잠깐만 계십시오. 선생님이니까. 네. 네. 여기는 예. 꼭 동굴이기 때문에 혹여나 싶어서. 아, 그래요? 예, 요거 다 소독을 해놓으면 될 거다. 모자니까. 이렇게 오케이.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네,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인공동굴인가요? 네, 인공동, 천연동굴도 아니고 자연동굴도 아니고 여기는 인공동굴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수물자 보관창고로 쓰였던 이 인공동굴은 지난 2017년에 문화체험공간으로 그 모습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피서를 많이 오겠어요, 그죠? 여름에는 이제 네. 어른뿐이 아니라 아이들도 이 가족들이 함께 많이 오겠죠 여기는요. 네, 피서 때문에. 네. 이거 와보니까 좀 시원하긴 시원한데. 네. 그래도 애들이 참 좋아할 그런 컨셉인데 아주 좋은데요. 네. 네. 여기 또 은하수 터널이라고 터널이 있네요. 반짝이는 이 은하수 터널은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인 울산공단의 화려한 불빛을 담았다고 합니다. 야, 여긴 좀 이거 휘황찬란해. 여긴 무슨 좀 유치합니다만 나름대로 이 동굴에 컨셉이 맞게 잘 마련해 놨네. 야, 이 울산 시민들은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일단 뭐 어디 쉴 자리를 찾아서 이 가까운 거리에 이 동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같으면 산속에 아니면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뭐 가까운 거리에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곳이 이게 네. 흔치 않거든요. 이런 동굴이. 네. 네. 아, 여기는 체험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동굴 탈출 체험하는 곳인데 어떤 곳이 한번 보자. 우와, 우와, 이거 무슨 이 선이 닿으면은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야. 이거를 안다게. 이게 그래서 체험이에요. 탈출. 우와. 아, 나 안 닿는데 왜 그래? 이게 탈출 체험이에요. 이게. 탈출 체험. 동굴을 들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체험. 완성. 드디어 성공. 와. 스릴 만점. 동굴 탈출과 같은 이 즐거운 체험은 물론이고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진 볼거리, 동굴에 얽힌 역사 이야기까지. 아이들에게 이 태화강 동굴 피아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도심 속 피서지 그 이상이겠죠. 좋다. 와!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대나무, 그 사이로 간간이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 사각사각 잎이 스치는 소리에 눈과 귀는 물론이고 머리까지 상쾌해집니다. 이 태화강 대숲은 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지만 올 때마다 새로운 또 이 죽순이 막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몇 개월 만에 1년 만이면 저 하늘을 치르게 자라는 거 아시죠? 이 대나무가 그 후로는 이 통이 굵어진대요. 올라가면 빨리 자르는데 그때부터는 그때 나이 먹는 게 이제 이렇게 살찌는 거지 통통하게. 품을 넉넉하게 키워 그늘을 만들어주는 대숲이 있어 올여름도 시원하게 납니다. 태화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전망대 앞에서는 울산 시티 투어 버스를 탈 수 있는데요. 저기 빨간 버스가 오네요. 스톱!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이 버스가 이 코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디? 저희들 코스는 그 지금 태양광역을 출발해서 네. 네, 다시 태양광역으로 돌아오는 약 17개 코스. 예, 정수소가 있는 국가정원 코스입니다. 그 일반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코스가 어떤 선호 코스예요? 바로 이 코스입니다. 이 코스? 네. 네. 특별하게 저희들 이번 그 국가정원이 새로 지정되면서 배수프로 그리고 아, 네,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태화강을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 태화강 국가정원을 거쳐서 시계탑 사거리에서 내렸는데요. 울산의 구도심이었더니 성남동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위풍당당한 자태로 서 있는 이 동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또는 이리 나오시오. 사또는 어명을 받으시오. 아니 이리니 내려오지 못할까? 뭘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거야? 사또! 사또! 진짜 사또 아니야? 가짜야? 아, 이곳이요. 옛날 울산 고을에 수영이 용물을 보던 곳이. 그게 동원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반학헌이야. 학과 함께 하던 곳. 나 여기 학이 날아들었다는 그런 의미의 반학헌. 원래 이게 동원이라고 써야 이게 사또가 용마는 곳인데, 역시 우리의 한옥은 이 더운 여름에 와도 참 시원하네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그리고 모든 게 목재가 제목이 아 이게 시원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울산 행정의 중심이었던 동헌 이 옆에 얼마 전에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문화의 중심이 될 울산 시립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 바로 이 경계선이 과거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경계선입니다. 이쪽에는 사또가 놀던 동원이고 여기는 울산 시립 미술관이에요. 아, 아주 건물 자체가 현대와 현대식으로 아주 멋스럽게 지었어요. 한번 실내를 먼저 구경 좀 하죠. 문화의 거리라고는 하지만은 정작 문화를 즐길 만한 공간이 없어 아쉬운 게 많았었는데 올해 1월 오래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을 정도로 신선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울산 시립미술관이 그림 전시하는 곳인 줄 알고 왔어요. 와보니까 아니에요. 요즘 세계적으로 추세지요. 세계적인 트렌드인 미디어 아트를 설치해놓고 이거 관람하는 곳이에요, 보니까. 미디어 아트 오면은 백남준 선생 아닙니까? 어, 갑자기 백남준 선생이 머리 안 떠올라가지고 조금 제가 우물떡거렸는데 한번 이 안에 들어가서 좀 미디어 아트 볼까요? 네. 텔레비전 166대를 거북 모양으로 설치한 이 작품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이신 백남준 선생의 거북입니다. 뭐 백남준 선생님 작업에서 거북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백남준 선생님이 주로 관심 있었던 사항이 그 동양과 서양의 수평적인 융합 연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거북은 그 동양적 세계관을 상징을 하거든요. 백남준 선생님은 이런 거북을 가지고 이 천지를 유지하고 보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채용해 왔고요. 아. 반구대 암각화에 이어서 울산과 거북의 두 번째 만남.
울산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이 작품이 미술과 미로 소장품인 건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수많은 분들로 이루어진 이 집은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송동 작가가 기증한 작품인데요. 중국의 도시개발 사업 당시에 철거된 가옥에서 수거해온 문으로 다시 지은 집은 개발의 물결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는 저희 울산시립미술관이 자랑하는 엑셀랩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저희가 정현두 작가의 오감도라는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감도? 네. 그래서 프로젝터 24대를 활용해서 가상체험 공간을 만든 겁니다. 가상체험? 네. 이런 가상체험적 갤러리는 국공립미술관에서 저희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궁금한데요? 좌우 정면은 물론 바닥까지 꽉 채운 스크린에 서 있는 관람객마저 작품의 일부가 되는 공간. 까마귀의 시선으로 바라본 울산의 모습을 담은 오감도는 울산 미술관에서 1년 동안 기획해서 내놓은 작품이라 오직 이곳에서만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미술관 하면은 의례 떠오르는 그림이 아니라 파격적인 기획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울산시립미술관. 울산이라는 역동적인 도시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는 울산의 다양한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좋습니다. 네, 공업도시에서 그리고 생태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이렇게 변모해가는 모습을 저는 아주 올 때마다 아, 울산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구나.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는 백남준 선생의 아트 미디어가 아주 여러분에게 내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아셨죠?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 좀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